여기서 내려오는 각종 풍경과 신장에서 올라가는 혈관들이 오르내리는 통로인 목뼈가 비뚤어지면 신장과 혈관들에 영향을 미쳐서 온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팔과 다리가 마비되거나 배설장애 같은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방에서는 목디스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물리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수술은 부작용도 많고 수술의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추나 약물과 함께 추나 수기외과, 약침, 봉침요법 등을 사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추나 약물요법입니다. 치료는 대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호흡기 치료,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양분치료, 뼈 재생을 촉진하는 보골치료를 진행되며 단계별로 다른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나 수기치료를 통해서 목에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기혈순환을 향상시키며 약침치료를 통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 추나 수기요법을 10회에서 20회, 추나 약물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면 웬만한 목디스크 질환은 충분히 완쾌할 수 있습니다.